네, 요번에는 이제 미모노입니다. 미모노인데 아이나메 미조렌이라고 해서 아이나메가 놀래미를 말한다. 놀래미 되게 회로보다는 찜이나 튀김, 구이 요리에 굉장히 좋은 어종인데요. 이제 미조렌은 이제 진눈깨비라는 뜻의 이제 무오로시가 들어간, 그래서 눈발이 날린다라는 그런 류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미조렌 진눈깨비 조림, 니모노 요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놀래미를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고요. 놀래미를 일단 바삭하게 튀길 건데요. 바삭하게 튀길 때 이제 밀가루를 여분의 밀가루를 묻혀서 기름에 튀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리용 붓을 이용하시면은 충분히 꼼꼼하게 묻혀주실 수가 있고요. 여분의 기름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 모양 요대로 바삭하게 튀길 수 있게 준비를 할 거고요. 형태가 잡혀야 되니 한번 뒤집어서 또 한번 바삭하게 익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고요. 이 놀래미를 지금 이렇게 통으로 튀기는 이유는 이 놀래미 자체를 접시처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요리에서 보면은 스가다모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통으로 이용을 해서 음식을 세팅을 해서 고객한테 제공하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질 수 있도록 일단 준비를 하고요. 놀래미가 튀겨지는 동안에 이제 이거는 놀래미 살입니다. 그래서 놀래미 살을 먹기가 좋은 사이즈로 커팅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기포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 자체는 안에 그 들어간 재료에 수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려는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기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 튀겨지면은 수분이 다 빠졌다. 그러면 기포가 좀 적어지게 됩니다. 놀래미를 이렇게 튀기는 동안에 썰어놓은 놀래미는 소금으로 살짝 밑간을 합니다. 소금으로 살짝 밑간을 하고요. 청주입니다. 그래서 청주를 살짝만 뿌려주면 조금 더 잡내를 없앨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밑간을 해서 준비를 해놓고요. 어느 정도 이제 놀래미가 다 튀겨져서 가고 있죠. 저희가 이렇게
주재료를 갖다가 먹을 수 있게 음식을 담을 수 있는 형태를 양식 쪽에서는 이제 바스켓이라고 해서 무엇을 담다라는 뜻의 그런 조리 스타일이 또 있습니다. 그 놀래미가 굉장히 지금 자연스럽게 본인의 만들어진 인위적인 아닌 그런 자연스러운 형태로 지금 튀겨지고 있거든요. 최대한 노릇노릇하게 튀겨진 놀래미는 식혀두고요. 소스를 만들 건데요. 아까 말했던 우동쯔유입니다. 그래서 우동쯔유는 간이 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둘 거고요. 불을 켜서 우동쯔유를 만들 겁니다. 같이 들어갈 야채들은 처음부터 넣어서 끓여주고요. 전분가루를 놀래미에 묻혀둡니다. 이 묻혀둔 전분가루가 묻은 놀래미가 소스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농도를 형성을 할 거고요. 이렇게 전분가루는 최대한 골고루 묻을 수 있게 준비를 해줍니다. 여기에 아까 말했던 미조래, 무즙이죠? 무즙을 넣어서 무즙이 농도가 날 수 있게 준비를 해주고요. 소스가 끓어오르면 놀래미를 하나씩 넣으면서 부드럽게 익힐 거예요. 자, 소스가 끓고 있죠? 소스가 끓으면 놀래미를 하나씩 넣습니다. 놀래미가 들어가 있는 전분질이 놀래미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게 또 촉촉한 감의 형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소스는 소스대로 전분화돼서 농도가 형성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놀래미가 익을 때까지 끓여주면 됩니다. 위에 끓어오르는 이 끓음 자체는 악구라고 해서 이 재료들의 불순물이 떠오르는 거기 때문에 걷어내주면 음식이 한결 깔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스가 놀래미에 묻어있는 전분에 의해서 농도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 놀래미 자체는 회로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이 익히실 필요가 없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끝났으면 제가 이제 몰이를 할 건데요. 이 시소는 한번 튀겨줄 겁니다. 한번 튀겨줄 건데 저희 일식에서는 스아게라고 해서 그대로 튀기는 튀김을 스아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도가 올라면 재료 자체의 수분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기포가 올라오면서 수분이 빠지는 게 보입니다. 수분이 다 빠지고 재료 본연의 자체만 남은 튀김. 굉장히 바삭하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요. 놀래미에서 또 이제 튀김의 꼬치는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몰이를 할 건데요. 자, 여분의 재료에다가 재료를 담아줍니다.
담아줄 때 야채와 함께 같이 담아주시고요. 농도를 소스의 농도를 좀더 진하게 농도를 냅니다. 자, 농도가 났죠? 농도가 난 소스를 위에다가 살짝 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이남의 미조랭이가 완성이 됐습니다.